안녕하세요, 지오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북아프리카의 중심,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 이집트인데요.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건조기후 지역이죠. 이런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곳은 이집트 서부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한 카타라 함물지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서울의 30배 크기의 인공 바다를 만들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물을 채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인구 문제 해결과 생존을 위한 이집트의 명운을 건 절박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집트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지대입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전체 국토의 4%에 불과한 이 나일강 유역 뿐인데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집트 인구는 무려 1억 1천만 명을 넘어섰고 유엔 추산에 따르면 2050년에는 1억 6천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수도 카이로와 나일강 유역은 물과 땅, 에너지를 둘러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카타라 함물지입니다. 이 지역은 리비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함물지형으로 해수면보다 최대 133m가 낮은 저지대예요. 이집트 정부는 이곳에 지중해와 연결된 운하를 파고 바닷물을 유입시켜서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인공 소금 호수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 지역 기온을 떨어뜨리고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해수를 증발시켜서 강수량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인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도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은 이집트 서부 사막에 조성될 인공 바다의 규모는 서울의 3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루 수십만 톤의 바닷물이 운하를 통해 유입되고 또 강한 햇볕에 의해 증발되며 공기 중의 습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새로운 농업의 가능성과 신도시 건설 기반입니다. 이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 등 기존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가 여기에 생긴다면 이집트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셈이죠. 네, 물론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운하를 파고 수로를 구축하며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이집트 전체 1년 예산에 맞먹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대량 유입되며 생길 수 있는 생태계의 변화, 주변 지하수 오염 문제, 그리고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토목공사로만 보진 않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인구 문제 해소, 경제성장 동력 확보,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과거에도 전 세계가 주목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1970년 완공된 아스완 하이댐 사례인데요. 당시에도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집트의 전력, 농업,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카타라 함물지 프로젝트 역시 실현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집트의 미래를 바꾸는 또 하나의 도전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메마른 땅, 그 위에 물을 불러들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려는 시도, 이건 단순한 토목공사 또는 공학실험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실험이자 이집트의 미래를 건 결단입니다. 네, 구글어스로 보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지오팁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